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과학은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 같아요. 허약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과학이란 건 이제 하루아침에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과학을 해나가는 것은 거의 애국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기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까지 쫓겨나서도 이 국립대학인 서울대학 강의를 계속 했었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2번째 알두이노 NMR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물 인터넷 갖고 핵자기 공명 분광기 NMR 그리고 핵자기 공명 분광 영상기 MRI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죠. 지금 생각하는 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앱을 NMR 앱을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핸드폰 갖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MRI 앱을 만들자.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떤 작업하는 틀이 좀 있어야겠다.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익스프레스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본이 되는 언어, 랭귀지, 자바스크립트가 좀 맹랑한 놈인데, 요게 하도 맹랑함을 더해 나가가지고, 자꾸 바뀌니까, 그거 이제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을 에크마스크립트라는 걸로 버전 관리를 하고 있죠. 계속 바뀌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맹랑해지고 있죠. 그리고 아예 다른 버전의 자바스크립트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복잡함을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요거 조금 더 해서 끝을 내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요 사물 인터넷 갖고 요 NMR을 한다는 거는 이전에 하던 아두이노나 라스베리 이때도 벌써 요 인터넷은 라스베리가 맡고 사물 쪽은 아두이노가 맡았죠. 그래서 사물 쪽 아두이노는 이 기계에 가까운 C 언어를 썼었죠. C나 C++. 그리고 요 인터넷 쪽은 프레임워크를 좀 기본적이고 더 쉬운 언어 파이썬 언어로 하는 플라스크라는 걸 썼었죠. 그 프레임워크는 작업 틀이라기보다는 우리 손이 좀 많이 갔었어요. 그때 거의 한 달 정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하는 프레임워크는 이제 요새 나온 것들은 그냥 핸드폰만 갖고도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틀이 좀 많이 갖춰졌죠. 익스프레스를 이번에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말은 가끔 언급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비글본 블랙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비글본 블랙. 요 비글본 블랙이 하는 짓거리를 좀 이해하려다 보니까 결국 요 프레임워크라는 쪽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비글본 블랙을 하면서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앞으로 앞날에 할 것들 전체를 다 늘어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사물 인터넷보다 한 1000배 정도 빠른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물하고 인터넷을 좀 끼워서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구글에서 준비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포시아라는 거 한 2년 걸릴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죠. 그건 이제 늘 생각하는 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할 때부터 좀 웃기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요 구글하고 애플 아이폰 있죠? 걔네들이 합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왕따라기보다는 뭐 할 수가 없죠, 거기서는. 그 틀에서는. 예, 그렇게 지금 가니까 요 프레임워크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계속 내놓는데 그거는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서 일단 스태틱 사이트 좀 간단한 거 해서 비글본을 요 서버 위치에 갖다 놓으면 비글본 갖고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가 좀 더 편했죠. 이게 이제 우리니까 브라우저 쪽에.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전에 하던 알두이노나 라스베리 경우에는 그 이제 한 묶음으로 그거는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암 코텍스 A CPU는 마스터 역할을 하고 요 알두이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슬레이브 역할을 하고 이제 그거 두 개를 비글본 블랙은 혼자 한다고 그러니까 더 편할 줄 알았는데 비글본 블랙의 요 알두이노 같은 역할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고유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상당히 좋은 대신에 프로그램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면은 너무 시간을 잡으니까 조금 뒤로 밀어놓고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레임워크 작업 틀을 좀 하는 거니까 요 get, post, put, delete 요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예요. 요걸 좀 확실히 다져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HTTP 메소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HTTP 프로토콜로 우리가 리퀘스트하고 그러면 요 익스프레스는 요 메모리 쪽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엔드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파일 끄집어내는 거를 등등 끄집어내서 뭐 어디다 주고 이러는 거를 요 HTTP 메소드로 하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일단 처음에 get 갖고 오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요 이제 말하자면 요 메소드들을 우리 사무실에 IP 타임 갖고 라우터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라우팅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이 개념이 워낙 중요해서 잠깐 동안은 이걸 좀 작지만 그걸 너무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록 하죠. All these methods correspond to HTTP verbs or HTTP methods that I told you about earlier in this. HTTP가 쓰는 동사다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라우팅하는 거. get부터 먼저 하는 걸로 app.get 요거 함수 또는 메소드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 함수는 두 개의 아기먼트를 갖는데 보통 이제 URL로 그러니까 루트에서 갖고 오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기먼트는 callback 펑션으로 요 콜백 펑션의 그
아규먼트는 바로 요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죠. 요 그림에 있는 대로 우리가 리퀘스트하면 서버가 리스폰스 하는 거죠. 뭔가 가져와서. 그리고 그거를 요거는 아직 얘기는 못 했는데 아마 그 간략하게 한 그 자바스크립트 설명에도 거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일단 앞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arrow 펑션이다. arrow operator다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 화살표에서 그거를 이와 같이 오브젝트 리터럴 신텍스는 이렇게 중괄호로 하죠. 요 중괄호 그리고 요 중괄호 그 요 괄호는 요 앞에 있는 괄호죠. 요 get이란 메소드 또는 함수의 괄호고 요 화살표 오퍼레이터가 가르치는 데는 요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 오브젝트 안에다 내용을 써놔야죠. It's best to look at the Express documentation because 그거는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좀 봐야 되는데 so head over to expressjs.com 전에 얘기한 것대로 이제 expressjs.com 거기서 찾아가지고 버전 4로 했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거는 좀 따로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지금 버전이 다를 테니까 요거는 이제 찾을 때 이렇게 expressjs.com 이걸로 찾아가지고 가면은 요 expressjs의 도큐먼트가 있어요. 그 도큐먼트 찾으면은 그 중에서 여기 API 도큐먼트라고 있죠. API 레퍼런스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5.x가 버전이 나왔는데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이전 거로 하고 있으니까 4. 요걸로 보죠. 요걸로 보면은 요 양식도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전 양식 요걸 보고 그대로 하죠. 그래서 그 밑에 모든 프로퍼티나 또는 메소드나 또 나오죠. 쿠키를 요청한다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 주목하고 해야 될 거는 이 Node.js도 그랬고 Node.js의 그 기본이 되는 디폴트로 깔리는 노드들 거기에도 있었고 그것도 한번 보죠. 노드.js의 이제 디폴트로 깔리는 노드들은 요 자판에서 탭을 두 번 치면은 나오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HTTP라는 거를 그 노드를 여러 번 봤는데 요 FS, 요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주목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콜백 펑션 때문에 떡볶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떡볶이가 떨어지면 나중에 콜백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하고 나는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뭐 딴 걸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접속을 처리하는 거죠. 수도 없는 접속을. 그러다 보니까 그 콜백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빠른 사물 쪽에 일을 처리하는 거를 연동시키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100만 분의 1초로 고속 촬영한 거를 이 파일 시스템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는 거죠. 파일로. 그러면 이제 일단 빨리 찍어 놓으면은 그거를 다시 꺼내 가지고 지지고 보는 거는 시간을 갖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An HTTP GET request to the root of our website. We're going to respond with a hello world message. 그다음에 이제 response죠. Got send
영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hello world만 보내보자. 그러니까 요거는 response, res.send가 되겠죠. 요 response. So this is how we define a route.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라우팅을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라우트 핸들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요 핸들러라는 표현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통째로 어떤 그 문법적인 요소들이 처리할 때 그런 것도 이제 핸들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요 경우에는 요 HTTP 방법들, 메토드 중에 요 get 또는 post 또는 put 또는 delete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요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건 방금 봤던 그 문서에 다 나오죠. 근데 일단 요 네 개를 제대로 좀 이해한다고 그럴까? 익숙해지면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단지 뭐가 있다는 것만 좀 눈도장만 찍어두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 라우트 핸들러가 요렇게 한다. 이런 건 굉장히 비주얼 고주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우리 앱이죠. 요 우리 앱은 익스프레스죠. 요 익스프레스라는 요 패키지를 우리가 앱이라는 컨스턴트 상수로 뭐 옛날식으로 치면 뭐 선언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앱에 listen이란 메소드를 쓰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그 메소드의 파라메터는 포트 3000이에요 이제 우리 컴퓨터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좌우지간에 인터넷 선이 들어오면 그 선의 정보는 포트 3000으로 받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 또 한번 했었죠. 아주 자세히. Once again, use the arrow function syntax. 그거는 또 이제 이 arrow function을 써서 프린트 하자는 얘기죠. 콘솔에다 로그 한다는 얘기, 콘솔에다 이제 우리 터미널에다가 프린트 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터미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쉘이겠죠. 윈도우니까. Go to 또는 이제 크롬. So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포트 3000으로 뜯겠다 그랬으니까 요 헬로 워드 방금 보냈잖아요. 거기에 이제 뜨겠죠. Once again, 만약에 그 URL을 루트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루트 밑에 요런 경로로 받아온다고 할 때는 그거에 맞게 해야겠죠. 요 크롬 브라우저도 Node.js가 없을 때는 일종의 개발 환경이었잖아요. 요 이제 크롬인데 뭐 요런 페이지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아무데나 오른쪽 클릭해서 요 인스펙트 요거를 누르면은 이 페이지가 만들어진 모든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콘솔 터미널도 쓰니까 우리가 개발 환경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소스 요 웹페이지를 만든 소스가 여기 다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현재 이 웹페이지를 불러오는 네트워크의 상황 얼마나 빨리 갖고 오나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오른쪽에 위에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기 More Tools 연작이 더 나오는데 그 중에 Develop Tools 요거 이제 우리말로 돼 있는 크롬 경우에는 뭐 개발 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More Tools의 Developer Tool 개발자 툴 이렇게 개발자 툴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단 눈도장 찍어두고 넘어가죠. Function with two arguments, that is request and response. 요 경우 이제 경로가 다를 경우에도 역시 request, response 파라메타를 넣고 그거 이제 화살표 오퍼레이터 써가지고 요 오브젝트 안에 중괄호 요 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연습 게임이니까 리스판스의 샌드에 이렇게 배열로 1, 2, 3을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죠. 요걸 이제 세이브 한 다음에 터미널에서 우리 경우는 파워쉘이죠. 이미 돌아가고 있던 요거는 끄고 컨트롤 C로 그 다음에 그거를 방금 전에 노드로 화면은 크롬 화면에 나타나겠죠. 1, 2, 3이. 이번에 이제 get랑 get인데 이제 요 경로로 한 거죠. 이번에는. For example, we can move all the routes related to courses to separate file like courses.js. 물론 이제 요거를 다 파일로 할 수도 있겠죠. 방금 저, 조금 전에 얘기한 파일 시스템을 써 가지고. So far, you have noticed that every time we 이번에 이제 노드 몬이라는 또 패키지를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는 컨트롤 C를 끄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노드 모니터를 설치를 하면은 npm install 글로벌로 노드 모니터예요. 노드 몬. sudo 요거 이제 맥 경우에 그거 이제 리눅스랑 거의 비슷하니까 요 슈퍼 유저를 써야겠죠. 근데 우리는 윈도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노드 몬으로 이번에는 index.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해야 되겠죠. 여태까지는 그냥 노드로 실행을 했는데 요 노드 몬을 설치했으니까 노드 몬 하고서 이제 뭐 파일 네임.js 이렇게 하면 요 파일이 실행되는데 진행되는 그 서버를 계속 껐다 다시 그러니까 그 웹 브라우저 웹페이지를 계속 리프레시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가 리프레시를 저절로 해주죠.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조금 더 간편해지죠. 계속 보고 있다고 그러죠. 모든 파일을 보고 있다가 그거를 리프레시를 해주죠. 이번에 이렇게 한번 바꾸고 해보면 체인지가 있다 하고 딱 나오잖아요. 바꿨지? 하고 나오죠. 브라우저에 이제 그 주소를 치면은 요 바뀐 게 반영이 되죠.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작업 틀 프레임워크로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그 얘기가 지금 오래 계속되고 있죠.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익스프레스 그 익스프레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목록에 맨 위에 익스프레스가 있잖아요. 프레임워크를 해나가자 그 목적은 이렇게 우리 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우리 핸드폰이나 또는 데스크탑이나 랩탑 위에 아이콘을 만들어 놓는 거죠. NMR 아이콘, MRI 아이콘.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이 경우는 다음에 곧 이제 시작할 건데, 요거 뭐 징큐칩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계측기들을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앱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들을 또 한번 어느 정도 고전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익스프레스를 지금까지 했는데, 방금 전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해야 되고 요거를 해야 되는데, 뭐 요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객체 지향형의 중요한 특징들에 맞춰 가지고 그 자바스크립트의 말하자면 문법이죠. 그걸 미주얼 고주얼 좀 따져 보겠다. 그걸 지금 이번엔 또 못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요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이 관리가 에크마 스크립트 해가지고 계속 발전하니까 버전 관리가, 이거는 특히 그냥 뭐 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 새로운 게 들어와가지고, 특히 요 자바스크립트 원본은 클래스 개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런 건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간 게 말하자면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나 또는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게 있대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에크마 스크립트의 버전들 그 중에 가장 최근 거를 하냐 하는 것도 지금 이슈예요. 그런 전체가. 그리고 아무튼 요건 다음에 좀 해야겠죠. 지금 익스프레스 요번에 했으니까 다음번에 자바스크립트를 좀 해야 앞으로 좀 가겠죠. 그다 보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가 그 실행되는 실시간 환경인 Node.js도 군데군데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요 익스프레스도 그 다음엔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환경 변수부터까지 했으니까, 환경 변수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환경 변수도 또 해야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 콜백 같은, 나 지금 떡볶이 시켜놓고 떡볶이 되면 나한테 콜백 전화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올게요. 하는 거. 그런 개념은 그렇게 쉬운 예로만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좀 가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그걸 통째로 놓고 얘기하기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얘기할게. 가끔 그렇게 좀 낑겨 넣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요 개념을 갖고 우선 얘기는 했었죠. 근데 그거를 좀 문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충 요런 내용인데, 요번에 못했으니까 요렇게 저 뭐야 맛이라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뭐 크리에이티브 오브젝트다. 오브젝트가 위주죠. 그래서 오브젝트하고 요 펑션을 만들어주는 이제 팩토리하고 컨스트럭터 이 얘기를 좀 하고, 이게 좀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 그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프리미티브 타입 또는 레퍼런스 타입, 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번에. 그 다음에 프로퍼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오브젝트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프라이베이트 프로퍼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방금 얘기한 요 밸류 타입하고 레퍼런스 타입은, 요 밸류라는 건 우리 뭐 상수 변수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언어에서. 그래서 넘버, 스트링, 문자, 불리안, 참거짓, 심볼 있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undefined라는 value 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null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로. 그런 value 타입이 있고. 이것들은
요 넘버면은 넘버가 메모리 기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요 레퍼런스 타입은 그 메모리에 얘네들의 주소가 기억이 돼요. 애드레스가, 번지수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타입에 따라 요 할 수 있는 요런 언어를 우리가 다이내믹 랭귀지다. 다이내믹 언어다. 동적인 언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레퍼런스 타입은 좀 짚고 넘어가죠. 오브젝트하고 펑션하고 어레이다. 아, 가끔가다 요 오브젝트의 프로퍼티, 속성을 펑션하고 또 속성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개를 다 뭉뚱그려서 그냥 프로퍼티라고 얘기도 하고 또 펑션은 또 사실 오브젝트예요. 그런 거 헷갈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아주 맹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번에 좀 차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프로젝트에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는 거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와 있는 부분은 요 사물 쪽에 빅을 본 블랙에 와 있고요. 여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쪽은 앱을 만드는 거 요즘 하고 있죠. 뭐 프레임워크 얘기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현재 와 있다. 이걸 얘기 좀 하고요. 과학 얘기는 전에 했다고 조금만 하고 계속 해나가죠. 사람은 똑똑하지만 느리고 반면에 컴퓨터는 되게 빠르지만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공지능 같은 거를 할 때는 주로 하는 일이 요즘 멍청한 컴퓨터가 알아듣게 데이터, 뭐 빅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멍청한 컴퓨터가 알아듣게 우리가 잘 정리해 주는 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똑똑하니까, 느리지만 똑똑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 말고 하드웨어를 뭐 구글이니 나사니 이런 데서 하면 되잖아요. 퀀텀 컴퓨터를 여기 잘 되면은 이 두 가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면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요 퀀텀 컴퓨터에 NMR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요 펄스 시퀀스, 펄스열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니까 요건 거의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 펄스 시퀀스라는 거를 잠시 한번 요거 얘기한다고 못했네요. 이번에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 쪽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DNA잖아요. DNA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NMR이고 그 다음에 이제 X-ray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좀 차츰 해나가야 되고요. 요 펄스열이라는 거를 요 MRI 쪽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주파수 두 개를 쓰는 그리고 경사 자기장을 세 방향 X방향, Y방향, Z방향 쓰는 그 두 가지를 그냥 뭐 예전에 몇 번 했지만은 그냥 뭐 눈도장 찍는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만 한번 좀 익혀두도록 하죠. 여기서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한 슬라이스를 갖다 놓고 한 슬라이스를 계속 이렇게 잘라나가면서 거기에 신호를 얻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Y방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X방향만 오면 되죠. 요 Z방향에서는 잘랐고 자른 거에서 Y방향으로 이렇게 줄을 쭉 뭐 저 테레비 옛날 브라운관에서 주사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요 X방향으로도 공간 부호화를 하는 거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사고를 여기 지금 미리 나왔네 사진이 제가 깜빡해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에테르가 없다고 확인을 요 에테르 얘기는 우리 음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떨려가지고 음파라는 파동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기파는 어떠냐? 전자기파는 에테르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아인슈타인 이전의 믿음이었죠. 근데 그런 거 없다고 실험적으로 보인 사람이 요 마이클슨 몰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 마이클슨 몰의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맞아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어떤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그 원리를 생각하는 왜냐면 에테르 같은 거 없고 이때 마이클슨 이 사람이 빛의 속도를 또 측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게 대전제잖아요. 상대성 원리에 특수 상대성 원리에 그래서 이게 아주 관련이 깊고 요 마이클슨 몰리의 요 이중 슬리트 실험이라고 그러죠. 요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빛이 에테르란 매질로 온다면은 뭐 그 매질 방향으로 갈 때하고 매질에서 멀어질 때하고 그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간섭게 인터페로메터로 이제 마이클슨하고 몰이가 측정을 했는데 차이가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맞아 그런 거 없어. 실험 결과 보니까 맞네 이렇게 됐잖아요. 요 간섭계는 이걸 갖고 뭐 오래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모양만 조금 보도록 하죠. 찾아놨는데 요거는 이제 면도칼 같이 조그만 틈 두 개의 틈 사이에서 나오는 빛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간섭을 시킨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요 마이클슨이 했던 장치를 요즘 이렇게 작게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어가지고 요거 보면은 거울이 두 개 있어가지고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요거는 이제 한쪽 면만 거울이에요. 그래서 통과하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곧장한 거랑 또 여기서 한번 반사돼서 다시 오는 거랑 즉 이 방향하고 이 방향 즉 이 방향하고 이 방향에서 빛이 간섭을 일으키나 보면은 에테르가 있다 없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요 간섭이 하나의 뭐 점이니까 점에 모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요거는 두 개의 면도칼 같은 조그만 틈 사이로 나온 거를 한 대 모은 거고 요거는 요렇게 레이저 같이 한 점으로 된 거를 일로 보내고 하나는 여기 갔다 오는 거 보내고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에서 간섭의 차이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에테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실험 오차 같은 거를 다 이제 논문을 내니까 아인슈타인도 보고 에테르 없는 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또 확인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 원자핵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원자핵보다 좀 다르지만 수소 원자핵 경우에 이게 위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하거나 그래서 하나는 스핀업 하나는 스핀다운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전파를 쏘이잖아요. 라디오 주파수에 그거는 이제 우리 이 전파를 쓰는 이유는 라디오 전파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자석이 세기가 그 자석이 원자핵으로 하여금 이렇게 나침반 같이 행동하게 하는 지반 효과 그때의 라마 주파수가 그 라디오 주파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석이 엄청 세다면은 더 높아지겠죠. 다른 주파수를 쓰겠죠 우리가.
근데 하여튼 라디오 주파수를 고러한 원자의 스핀들에 보내준다 하는 게 우리 NMR이잖아요. 개념이 그냥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요 간섭계라는 거, 요 간섭계라는 거는 지금까지도 양자역학의 중요한 논의점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현대 물리학의 아주 쟁점이 되죠. 그 쟁점을 실험할 때 사고 실험을 하든지 진짜로 하든지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갔어요. 뭐 에테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는 거 정도죠 지금은. 근데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그래서 이제 사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아저 아인슈타인이 이제 좀 뒤로 빠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전자기학 그런 이제 맥스웰 제임스 크로크 맥스웰이 다음부터는 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 요 사물 인터넷을 물리 화학 생물의학 등에 적용하는 거 NMR이나 MRI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화학 경우에는 용액에 있는 용액은 자유롭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케미컬 시프트 화학 이동량으로 분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큼직하게 요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비슷한 게 고체에서도 도체 전기가 통하는 그거 이제 뭐 자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의 바다에 원자 핵들이 있다. 이것도 뭐 러더포드 모델 그래가지고 원자 핵이라는 거를 처음 그 존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많은 연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을 다루잖아요. 아무튼 그 원자 핵이 느끼기에 그 느끼는 라모아 주파수가 살짝 이동을 해요. 마치 화학 이동량 같이. 그래서 요게 금속이나 또는 고체, 딱딱한 물질들, 요거는 물렁한데, 에 분석에 아주 중요한 양이죠. 이게 중요한 거는 원자 핵이 이 양들을 캐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이크로스코픽한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그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하죠. 다이내믹한 어떤 물리양을 얻을 수가 있죠. 또는 화학 분석도 할 수가 있고 또 MRI처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사실 MRI에서는 NMR을 해서 MRS라고 그러죠. MR 스펙트로스코피 두 개를 같이 하기도 하죠. 특히 두뇌의 경우에는 그 성분 분석을 하잖아요. MRI로 이런 NMR 얘기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마무리 줘야겠네요. 또 이번에도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한 것 같은데 네,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거 만든다고 아직도 못 만들어. 네, 감사합니다.